자, 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당뇨병실 제 레졸린의 간 기능 약화라. 레졸린. 그 레졸린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래서 참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고, 그때 다시 히트를 쳤던 켈시 박사가 미국에서 대단한 그 케네디 대통령을 통해서 상을 받을 정도로 칭송이 대단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한 이제 검증을 철저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빠른 어떤 속도를 내지 않는 허가 때문에 빨리 허가를 내달라고 할 때 국회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빠른 연구를 조사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가 비용을 제출해라, 반반을 해라, 같이 하자,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참 문제가 되어지는 사건의 발전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졸린이라는 이런 것도 당뇨병에 대한 것이 제대로 대한 철저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속에서 또 이런 돈을 받아 먹거나 또 이런 사람들은 또 학적으로 아무래도 피할 부분은 피해버리겠죠. 이건 사람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의 부작용은 참 나타나는 것은 단 한 명뿐이었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는 거죠. 레졸린을 복용하는 환자 그룹이 2.2%가 간염에 걸린 반면에 플라시보 그룹은 0.6%였다. 레졸린 피해자들이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나중에 휘트콤은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작성했다.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제 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2%와 0.6%의 차이가 아닌가요? 저는 이 두 수치를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똑같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저 병거들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저리 말 돌리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죠. 어쩌면 그의 말대로 2,500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한 임상실험 결과이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긴 하다. 그러나 시장 출시가 확정된 이 약을 복용하고 문제가 생긴 수백만 명의 또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식품의약국 내부에서도 일하는 일부 직원들은 별명이 흰개미로 불릴 정도로 엄격한 이들은 레졸린의 간염 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아채고 허가를 막으려고 애썼다. 또 이런 쪽에서 이미 사람들도 있었네요. 그런데 이게 프랜시스 켈스가 탈리도마이드 약물의 승인을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시간이 흘렀고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식품약국의 베테랑 전문가인 존 케리 기원은 레졸린의 간염 리스크가 있다는 부작용을 언급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했다. 워런 램버트 관계자와 열띤 회의를 하는 동안에 그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욕을 하고 말았는데 결국 그 일로 공직을 떠나야 했다. 역설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자진 사퇴를 강요받은 것이다. 식품의약국의 보수적인 성향을 감안하면 함부로 레졸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편이 나왔다. 게리기언이 레졸린의 피해를 폭로한 보고서는, 게리기언 성격이 막 칼칼하니까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거죠. 상사 알렉산더 플레밍이 가장 먼저 확인했고 간부회의 때에 이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다. 플레밍은 이 내용을 워너 램버트의 부회장에게 보냈다. 식품의약국의 어빙 G. 마틴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부회장에게 이메일로 해당 보고서를 전달한 것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플레밍은 식품의약국의 약품연구센터 부국장 머레이 런프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게리기언의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지만 이 보고서가 밝힌 레졸린의 감염 리스크는 거의 국가 기밀 수준으로 숨길 것이라는 말이었다. 참. 위생당국의 간부회의 결과로 레졸린의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주의사항의 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있을 리가 없다. 결국 1997년 10월 초반 시장에 판매된 지 거의 10개월 만에 이 약을 복용하고 간염에 걸려 간 이식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첫 피해자가 나타났다. 그 다음 달에 영국의약품통제국은 영국에서 이 약의 부작용으로 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을 램버트와 FDA는 제품의 주의사항에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간접 검사를 하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했을 뿐이다. 하지만 만성 간염으로 평생 고생할 수도 있고 심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심각한 간염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식품의약국가 원으로 램버트가 몰랐을 리가 없다. 중증 간염 환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일정 시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관찰이 된다. 간염 발생 2일째부터 10일째까지 피로와 구토, 황달, 정신 착란에 이어서 코마 상태가 차례차례 진행되기 때문이다. 간 이식 수술을 할수 있지만은 수술 도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80%일 정도로 위험 수위가 매우 높다. 1998년 5월 오드리 라리 존슨은 평범한 55세의 고등학교 교사로 뇌졸린 임상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국립건강협회에서 주관하는 이 실험에 참여했다가 그만 중증 간염에 걸려서 사망하고 만다. 이전에 당뇨병 병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식품의약국이 권장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참여자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63세 여성 로사 델리아 발렌추엘라도 원어 램버트 연구소에서 진행된 임상 실험에 참여했다가 레즈넌 복용 한달 만에 사망했다. 임상 시험에 상황이 이러한데도 원어 램버트와 식품의약국은 의약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지 않았다. 레즐리는 1998년 말까지 팔렸고 9억 6,5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식품의약국 직원인 로버트 아이 미스 빈 역시 흰개미로 불리는 엄격한 감독관으로서 그전부터 제품의 심각성을 경고해 왔었다. 65만 명의 레즐린 복용자 중에서 2%가 간염에 걸릴 수 있으며 그중에 2천 명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진단을 했다. 미스 빈은 1998년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학회에서 레즐린의 부작용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머레이 럼프킨이 중간에 개입해서 차단시켰고 어빙 마틴은 워너 램버트의 다른 동료들에게 미스빈이 일으킨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소식을 이메일로 통보했다. 그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이러하다. 예. 미스빈이 레즐린의 간염 레시피를 대중에 공개하려 했다.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물신 혁명으로 도움을 준 머리 럼프킨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1999년 1월 LA 타임스가 레즐린 복용 후에 33명이 사망했음을 기사화하자. LA 타임스 식품의약국의 고위 간부들은 해당 제품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식 결정을 언론에 전했다. 이 문제를 담당한 사람은 유행병학자인데 데이비드 제이 그레이엄으로 식품의약국의 흰개미 감독관 중에 한 명이었다. 두달 후에 그레이엄은 새롭게 구성된 간부회의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레졸린을 복용한 430명 이상이 간염 증상을 보였는데 이 수치는 1,800명당 한 명꼴로 부작용인 간염에 걸린다는 얘기였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 간염 환자 수는 레졸린 판매 이전과 비교해 1,200배나 증가했다. 오드리 라리 존스와 로사 델리아 발렌주엘라와 같은 사망자들이 증명해 준 것처럼 치명적인 부작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진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고위 간부들은 그리엄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으며 레졸린을 제약 시장에서 철수할 것인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판매를 지속하는 것에 11명이 동의하고 단한 명만이 반대했다. 찬성파 중에서 3명은 워너 램버트의 전문가였고 전문가 10명 중에서 9명은 명분상 참석했을 뿐 이미 자리에 앉기 전에 투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야만 직속 상사의 호된 질타까지 받았다. 언론사의 개인 소견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흰개미 감독관들의 2000년까지 보수적인 위생당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매일 분투했다. 결국 미스비는 용기를 내어서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제약회사의 내부 메모들을 몰래 복사해서 미국 의회에 사본을 모였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 산하 위생당국의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깬 대가로 그 즉시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
원어렌버트의 항일화 식품의약국은 미수민이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는 기내의 1급 비밀을 누설했다는 죄를 빌미로 조사를 실시했다. 또 다른 흰개미인 조엘 루트웍 역시 미수민에게 받은 이메일을 한 기자에게 넘긴 일이 드러나는 바람에 자신도 그 문제에 연루될까 노심초사했다. 제약회사가 뒤늦게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대중을 레전드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02년 3월 63명이 죽었다. 1년 전 럼프킨이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레즐린 철수를 좀 더 미루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2002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을 레즐린을 시장에서 모두 거둬들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워너 램버트는 이런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공식 성명을 언론에 발표했다. 램버트. 언론에서 이 약품의 리스크를 매우 선정적으로 연속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정보들을 갖고 환자와 의사가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FDA가 레졸린으로 인한 사망 소식을 들은 지 26개월 만에야 레졸린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그 사이에 약 100만 명이 사망했다. 100만 명. 아, 29개월 만에야. 사망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지금까지도 레졸린으로 감염된 전체 환자 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9천여 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이 되었다. 레졸린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이다. 워너 램버트가 화이자로 인수되면서 이제는 그 피해를 화이자가 거슬러니 맡은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무레이 럼브키는 승진까지 했다고 한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식품의약국의 국제교류부서로 옮겨가 전보다 더 높은 직급을 얻었다. 참 돈이 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군요. 폐기능의 문제를 일으키는 식욕 억제제라. 살을 빼게 해주는 의약품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제약 산업의 성대화와도 같은 신성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식욕 억제제 시장은 매우 광범위한 데다가 소비자들에게 매우 사랑받고 있었어다. 사람들은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 알약 하나로 단번에 몇 킬로그램을 줄이고 싶어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식욕 억제제에 관한 한 정부의 승인 절차는 꽤 까다로워서 성공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위생당국은 보통 질병으로 정의되는 의약품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 비만이나 당뇨병처럼 분명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경우에 건강을 위한 치료제의 역할이 있어야 의약품으로 인정을 한다. 두 번째,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종류의 식욕 억제제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효과가 없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대개는 이 두 이유가 동시에 작용해서 금방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으므로 상품화가 어려웠다. 맥네일 연구소가 개발한 아미노렉스가 대표적인 예로 이 약은 암페타민 성분으로 유럽에서 1960년대에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다.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고프지 않은 식욕 저하를 유도하는 약이다. 그러다가 1968년 폐동맥 고혈압을 야기한다는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아미노렉스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폐동맥 고혈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폐동맥의 산소 공급이 불충분해져서 폐 속의 액체가 계속 축적되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매우 드문 증상이다. 쉽게 말해서 폐에 물이 차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폐동맥 고혈압이 점점 심해지면서 사망에 이른다. 유럽에서 아미노렉스와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600명이다. 아마노렉스. 식욕 억제. 식욕을 억제하는 것을. 아미노렉스 스캔들이 터지기 전에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 억제제가 야기한 폐질환의 조의를 기다렸다면 유럽과 미국의 아미노렉스로 인한 희생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의 부주의로 아미노렉스는 두 대륙에서 활발히 판매가 되었다. 대부분의 암페타민 물질이 그렇듯이 펜더민이라는 성분은 흥분제 역할을 하며 불면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암페타민 식욕 억제제로 펜플루라민도 있는데 이 성분은 펜터민과 달리 흥분이 아니라 비몽사몽한 상태를 만들었다. 펜플루라민은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상품화되었고 처음 개발한 제약회사 세르비에는 프랑스와 유럽에 이어서 캐나다에 폰데랄이란 이름으로 상품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와이어스에 이 펜플라민 약물의 특허권을 양도했다. 그 당시 거대 기업인 아메리칸 홈 프로덕츠 제약회사로 합병된 와이어스는 미국에서는 펜플루라민 약물을 폰디민이라는 이름으로 팔았다. 폰디민은 그 후에 대략 20년 동안만 사용이 되었다. 증정제의 효과가 강조된 펜플루라민은 장기 복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년 안에 2.5에서 10kg을 감량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극심한 수면 장애로 고통을 받았다. 수면 장애. 비만 치료 전문가 마이클 웨인트럽은 펜플루라민 진정제와 펜터민 흥분제를 혼합한 치료제를 제안했다. 두 물질의 부작용이 서로 상충되면서 완화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마약 중독자들이 자주 말하듯이 기분을 업시켜주는 마약과 다운시켜주는 마약을 한데 섞을 경우에 최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웨인트 드롭의 주도한 연구는 4년을 기준으로 총 121명의 비만 환자에게 두 물질을 합친 신종의약품을 복용하게 했고 그 결과 살이 빠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펜플루라민과 펜더민이 합쳐진 신종의약품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펜펜이다. 펜펜. 펜플루라민과 펜더민. 웨이트럽의 임상실험은 와이어스의 지원을 받은 것이었고 그 결과는 미국의 모든 의사와 의학 전문 기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광고 효과도 한몫해서 폰디민도 시너지 효과의 일환으로 판매량이 급증했다. 1992년 한 해의 폰디민 처방은 6만 9천 건이었는데 웨인트럽이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한 뒤부터 날개 돋친 듯이 증가하더니 1996년에는 700만 건으로 급증했다. 여세를 몰아서 와이어스는 과체중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광고 캠페인을 주력했다. 펜펜이라는 합성의약품을 직접적으로 선전하지 않으면서도 과체중으로 약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시킨 것이다. 그 당시에 펜펜은 식품의약국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품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었다. 다만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걱정스러운 통제 조치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힘썼다. 비만으로 미국에서 연간 30만 명이 사망한다. 이렇게 위험성을 말했다는 거죠. 비만과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이렇게 미국에서 펜플루라민 특허 사용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맞춰서 펀디미는 다른 의약품과 치열한 경쟁 구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 새로운 전략을 기여해야 할 세르비에는 와이어스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넘어가서 1987년부터 세르비에는 본격적으로 유럽에 덱스 펜플루라민 물질을 판매했다. 그래서 폐 전문의는 1991년부터 폐 동맥 고혈압 환자 수가 그 전보다도 20%나 증가해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 환자들이 이조메리드를 복용했다. 아미노렉스 사건이 또 한 번 다른 이름의 약으로 반복되는 것 같지 않은가? 이에 프랑스 위생당국은 당장 세르비에를 소환해서 펜플루라민 계열의 이 두 의약품 폰데랄과 이조메리드와 폐동맥 고혈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역학 전문가인 루시앙 아벤하임과 심장 전문의 스튜어트 리치가 공동 기획한 국제적인 조사팀이 결성이 되었다. 1995년 이 팀은 위생당국에 첫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제약회사 세곳
에도 동시에 보고서를 보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단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폐동맥 고혈압이 일어날 확률을 보면 펜플라민이나 덱스펜플라민 복용자가 비복용자보다도 10배나 더 많았다. 게다가 3개월 이상의 장기 복용자의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훨씬 더 극대화되었다. 1995년 10월 말 보건부와 의학협회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폰데랄과 이조메리드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프랑스, 나중에는 유럽 전역에 걸쳐서 제한 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펜플라민 폰다민은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덱스 펜플라민 리덕스 역시 FDA의 정식 승인을 받아 그 뒤를 이어서 판매 곡선이 올라갔다. 세르비아와 다른 연합회사들은 아벤하임과 리치가 주장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길을 썼다. 저명한 학설지에 반박 내용을 싣기도 했다. 세르비아 미국 지사장은 마릴레는 대롬, 1996년 3월 20일에 YSE 부회장 마크 데이치에게 기밀 내용을 팩스로 보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당신과 제럴드 화이트 박사가 준비하는 것은 반대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중립적인 행동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말이죠.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말이죠. 라고 했다.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익명을 누군가가 루시앙 아벤하임의 집으로 작은 관을 보내왔다고 한다. 영화 같다. 이 중립적인 행동 계획은 꽤나 효과적이었고 은근히 학술적으로도 통하는 면이 있었다. 1996년 8월에 아벤하임과 리치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제럴드 파이처의 조한 맥슨 박사가 기다렸던 듯이 후속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야에서 명성이로 보던 두 사람은 심지어 아벤하임과 리치가 지적한 폐동맥 고혈압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애썼다. 1년에 30만 명이 비만으로 사망한다는 통계 결과를 언급하면서 비만을 치료해야 할 병처럼 인식시켰다. 그러나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비만 치료제 덱스펜플라민으로 해마다 14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얘기는 왜 안 하는가? 그들은 비만 치료제가 이야기하는 문제보다도 비만 그 자체와의 전쟁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한다. 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참, 정식 요청을 한 것이 석연찮았다. 루트버그의 직감은 적중했다. 와이어스는 아벤하임과 리치의 연구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 명단과 그 중에 10여 명의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제약에서는 벌써 알고 있었다. 동물 실험 결과 덱스펜플라민이 투입된 쥐의 심장 판막에서 섬유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섬유증이 제약에서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증상의 심장 판막 질환도 동반되었다. 심장 판막이 제대로 다치지 않음에 따라서 판막이 제어진 기능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상황이 더 심각할 경우에는 가슴을 열어서 판막 결손을 해결하는 심장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화이어스가 식품의약국에 보낸 문서에는 실험용 쥐에게서 섬유증이 나타나는 것만 명시되었을 뿐 심장 관련 질환은 빠져 있었다. 루트버그는 식품의약국 동료들의 지지를 받아서 부작용을 폭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폐동맥 고혈압을 경고했던 스튜어트 리치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전해들은 자문위원회는 루트버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덕스의 정식 승인을 보류했다. 보류 결정에 5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는데도 식품의약국은 위기 질서를 강조하며 확실한 거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지체했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일부 사람들은 자리를 떠났고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번째 회의를 열어야 했다. 1995년 11월 자문위원회는 구성원을 바꿔서 리덕스가 제약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는 인물들로만 새롭게 구성했다. 그 결과 정식 승인과 관련된 투표에 찬성 6표, 반대가 5표 나왔다. 한 공영방송 TV 채널의 인터뷰에 응한 루트가 갑자기 역전된 이유에 대해서 식품의약국의 보수적인 위계 질서를 지목했다. 1992년 4월 비만 치료제로 정식 승인을 받은 덱스맨플루라민 계열의 리덱스는 단시간에 살을 빼는 데 효과적인 치료제로 입소문을 탔다. 그 결과 미국인 200만 명이 이 약을 구입했다. 리덱스와 양대 삼익인 펜플루라민 계열의 폰디미는 펜펜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다코타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파고 의료팀은 펜펜 또는 리덱스를 복용한 젊은 여성에게 평소 나타난 적이 없는 심장 판막 질환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어스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식품의약국에 전송한 문서에 처음 발생한 13명의 환자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했다. 그래서 1997년 9월 미국 제약시장에서 펜플루라민 계열의 두 약품은 와이어스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서 모두 회수되었다. 결국은 우리는 의약품의 정확한 피해자 수를 파악할 수가 없다. 보통 과체중인 사람에게 심장질환과 폐동맥 고혈압이 나타날 가능성은 일반인보다 높다. 30만 명의 환자들은 와이어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의약품의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사실 공표를 계속해서 늦췄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6만 2천 명의 환자들이 추가로 더 발생했다. 2005년 소송 결과 와이어스가 지출한 손해배상액은 221억 달러에 달했다. 그 후에도 추가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세르비의 연구소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다. 캐나다 법정에 기소돼서 3,8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출해버렸다. 펜플루라민 계열의 약물 2종 유럽에서 쓰던 이름으로 캐나다에 출시했는데 그 약이 현지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반면에 프랑스에서 3건의 소송만 있었을 뿐이다. 실제로 폰디랄 또는 이조 메리드를 복용한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었는데 심장 판막 질환이나 폐동맥 고혈압을 겪은 사람들이 이 중에 고작 3명밖에 없었을까? 없었을까? 그 말이죠. 그래서 살펴는 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살펴는 약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뭐 메르디아라는 것이 있었는데 철수된 지 2개월 만에 리덱스가 거래됐는데 그 2010년에 폐동맥 고혈압 심장 질환 때문에 리덱스가 회수되면서 그리고 후에 12년 동안 80명이 이 약을 먹고 사망했다. 메르디아. 또 알리와 제니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참 심할 경우 사망이 이르거나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아콤플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 자살. 메디에이터라는 것은 또 식욕 억제제가 있는데 이것도 1300에서 2000명이 사망했고 10만 명이 판막 질환에 걸렸다. 이런 것이. 컨트리브 이런 것이 있는데 역시 수백만 명의 전 복용하는 항우울제가 있다는 거죠. 큐시미아라는 것이 암피타민 계열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기억을 퇴화시키고 뭐 이렇게 간질 뭐였네요. 뭐 이런 하여튼 부작용이 약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지만은 그것이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의 위험성이 크다면 빨리 퇴출시켜야 되는 거죠. 생명이 너무나 귀하니까요. 살을 빼기 이전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